안녕하세요.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. 이번에 보통의 분들이 가게 오픈 전에 고사를 지내면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믿잖아요. 그렇죠.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. 근데 왜 고사를 지내면 장사가 잘 될까요? 고사를 지냈으니까. 그렇죠. 왜냐면 우리가 사람도 주인장이 있잖아요. 네네. 집에 주인장이 있잖아.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장이 뭐야? 부모가 됐든가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잖아. 그러니까 책임자거든. 터에 보면은 우리가 성주라는 게 있잖아요. 주인이 있어. 내 터. 그 공간이 내 거야. 근데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갔어. 집에.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를 갔어. 그러면 뭘 할 때 우리가 주인장한테 합의를 봐야 되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고사를 그 터에 들어가서 꼭 들어야지만이 그 기운이 그 터에서 내가 어떤 장사든 고깃간이든 뭐 생선집이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 거거든. 그래서 이제 고사들을 많이 하지요.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통소통명하는 거야. 모르는데 쌤판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한테 내가 주인이라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. 그래서 협의를 보는 거야. 그렇죠. 또 터도 있지만 고사를 할 때 그 주인의 터도 있지만 또 문전에도 대감이 있어. 또 문전도 있거든. 터하고 문전하고는 또 틀려. 문전에는 또 거기에 문전에 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전을 막아버리면 손님이 들어오다가도 탁 끊겨버려. 문전이 막혔으니까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애군을 다 막자고 편안하게 1년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이제 고사를 드리죠.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직성이 되게 강하고 남들보다 예감이 빠른 사람들은 고사를 딱 한 번만 드리는 줄 알아요. 근데 일반인들은 근데 한 번만 드리지가 않고 또 봄, 안땅, 우리가 이제 안땅 고사라고 있어요. 초에 드리는 고사, 또 가을에 드리는 고사. 그래서 두 번씩 또 고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.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지극정성이며 하늘도 감동하고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. 우리가 꽃에다가도 하다못해 사랑을 주면 꽃이 잘 되잖아요. 그렇죠. 걷다가 우리가 뭐 영양제도 주고 물도 잘 주고 뭐 잘 나무가 자라듯이 터에다가도 우리가 기운을 합의를 받는 거야. 내가 아무개가 들어와서 장사 좀 잘 되게 이렇게 해달라고 1년 대안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귀 영화로 누리지 좀 잘 되지.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뭐 고사하라고 해서 해봤는데 별 싱거워 뭐 나 모르겠어 뭐 이런 사람 하다가 말다가 밥을 주다가 말다가 하면 지도 장사가 주다가 말다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렇게 생각하면 돼. 근데 사람은 눈에 보여야지만이 뭔가가 된다라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쵸. 그러나 우리는 다 음기양택으로 뭐든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잖아. 그런 것처럼 음기양택이 다 있는 거거든. 그래서 고사를 꼭 드려야지만이 잘 된다 하는 것보다는 고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1년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첫 출발이야. 그래서 고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뭐 첫 출발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부자가 되고 그 지신과 터와 나하고 합의가 들어서 서로 티격다툼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10월 상달이면 꼭 고사를 드리고 좀 그 터가 남달리 가게가 조금 내 직성들이 있어서 좀 느낌이 오거든요. 그럴 때는 좀 내가 드려서 안 될 것 같으면 꼭 무속인들한테 자문을 조금 구해서 드리면은 고사가 아주 100배, 1000배 더 잘 되고 이유를 꼭 부정을 갖지 말고 무당집 가면은 고사랜다, 뭐하랜다, 뭐하랜다 이런 부정이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는 게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야.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우리가 고사를 꼭 드리고 또 고사를 드림으로써 좀 장사가 상업주들은 좀 안정이 되고 실수가 없고
재물에 늘어날 수가 있다. 나는 이렇게 봅니다. 네네. 오늘은 고사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